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계종과 BTN이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에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중상자가 만여 명, 실종자는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6만 5천여 가구가 파손되고 붕괴돼 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은 2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BTN도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과 쓰나미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기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조계종하고 BTN하고 공동으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 그 피해 지원 그 기금 모금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피해 복구 성금 모여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아름다운 동행이나 BTN 후원 계좌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금이 모연되면 긴급 구호와 2차 재해 복구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생필품 지원과 주거 시설 마련, 학교 복원 등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름대로 조그만 마음을 내서 십시일반 모아집니다. 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큰 희망하고 지금 나름대로 편안하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어려운 환경을 좀 개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조계종과 BTN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